에피소드는 Multiplying and Dividing Rational Expressions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는 15분의 8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준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b분의 a 그리고 d분의 c가 있고 이때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bd분의 ac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b와 d는 제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이 레셔널 익스프레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에 있는 레셔널 익스프레션과 오른쪽에 있는 레셔널 익스프레션을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되죠. 이때 a는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리덕션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커먼 팩터, 그러니까 GCF로서 GCF를 도출하여 그 GCF로 분자 분모 각각을 나눠주는 거죠. 지금 4와 36의 GCF는 4가 됩니다. 각기 4로 나눠주게 되면 1과 9로 전환이 되고 따라서 1과 같은 형식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4와 11을 이렇게 1과 3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rational expression에서 어느 한 expression의 denominator와 어느 한 expression의 numerator를 서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알고리즘은 바로 위와 같은 이러한 개념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는데 A 스퀘어와 여기 A는 서로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디노미네이터에서 A는 팩터로 존재합니다. A 스퀘어는 A 곱하기 A죠. 따라서 A는 팩터입니다. 그런데 뉴머레이터에서 A는 팩터가 아닙니다. 팩터가 아니라 팩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텀이죠. 따라서 이 A와 여기 있는 A 스퀘어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A는 서로 상쇄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상의 방식, 그러니까 곱하기 혹은 나누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메스드 1과 메스드 2를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과제가 이러한 두 개의 익스프레션을 가장 심플스트 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이렇게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이것을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프라임 폴리노미얼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온 결과죠. 그런 다음에 서로의 GCF를 찾아서 지금은 p 플러스 3라고 하는 폴리노미얼과 그리고 15와 12 사이의 어떤 GCF 그리고 b와 b 스퀘어 사이의 GCF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그걸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먼저 인티저 15와 인티저 12 사이의 GCF를 찾아서 뭐가 되나요? 3이 되죠. 3, 5, 15, 3, 4, 12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p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하나의 폴리노미얼과 그리고 밑에 있는 p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서로 상쇄시켜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좀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프라임 폴리노미얼을 도출하는 과정은 동일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그대로 서로 상쇄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첫 번째 방법에 기초하여 도출된 보다 간략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곱하기는 방금 그렇게 했었는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했던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A over B 그리고 C over D가 있습니다. A over B를 C over D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B와 C를 곱하고 A와 D를 곱해서 BC분의 AD, 즉 AD over B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이게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과정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B와 D 그리고 C는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A는 빠졌죠. B와 C, D 세 가지입니다. B와 D가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Denominator니까. 그런데 C도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C over D, C over D와 D over C는 서로 간에 인버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인버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어떤 variable을 말합니다. 즉, D분의 C의 인버스가 되는 그러한 fraction은 C분의 D가 되는 거죠. 곱해서 1이 되니까, 그죠? 근데 C분의 D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C가 제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 제로가 된다 그러면 C over D의 인버스가 undefined가 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러한 인버스 관계에 있는 fraction을 이용을 해서 분자와 분모에게 각기 C 그러니까 디노미네이터의 인버스 관계에 있는 프랙션을 곱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멀티플리케이션의 프로퍼티에서 분자와 분모에게 동일한 값을 곱해줬을 때는 이퀴버런트 이퀘이전이 되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D over C를 곱하고 분자에 D over C를 곱하더라도 이 등호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디노미네이터는 1이 되죠.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분자만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분자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분의 분수는 안에 있는 걸 곱하고 밖에 있는 것을 곱해서 안에 있는 것이 분모가 되고 밖에 있는 것이 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레셔널 넘버, 레셔널 익스프레션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거꾸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준 다음에 서로 GCF를 찾아서 리덕션 해주면 됩니다. 현재 GCF가 없죠. 따라서 리덕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X가 제로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될 것이 X가 마이너스 1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어서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비교했을 때 일단은 보다시피 B와
D 그리고 C가 제로로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과 2x2와 x 플러스 1과 5가 제로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x는 0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도 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순수가 두 개가 바뀌어 있다면 그럴 때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레이셔널 익스프레션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노미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분의 b-1이죠. 따라서 이걸 뒤집으면 b-1분의 1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B는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가 1이 아니라고 할 때, 1이 아니라고 할 때에서만 이러한 식, 이 식의 값은 5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셔널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대비해주고 그런 다음에 팩터링 과정을 거치고 분자와 분모에서 서로 상쇄시켜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A는 0가 되거나 5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예제입니다. 동일한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을 디노미네이터와 뉴머레이터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서로 상쇄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0가 되거나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 이해했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엑서사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